예천에선 오늘도 남은 실종자 3명을 찾기 위한 수색이 이어졌습니다. 해양경찰이 수색에 처음 투입됐고 수색대원들도 안전에 더 주의를 기울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김서연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소방대원들이 무릎까지 오는 하천 상류를 천천히 걸으며 실종자 찾기에 나섭니다. 모두 잠수복과 구명조끼를 갖춰 입었습니다. 조심스럽게 한 발씩 내딛지만 물은 탁하고 물살은 여전히 거칩니다. 육군 병사들은 물가와 거리를 둔 채 하천변을 따라 이동하면서 수색에 나섭니다. 폭염에 지친 장병들이 차량으로 이동하는 장면도 눈에 띄었습니다. 수색 현장 곳곳에서 안전에 주의를 기울이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장애물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좀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상황으로 우리 대원들은 안전장구를 철저히 착용하고 안전지도하에서 그렇게 철저하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수상 인명구조 전문인 해양경찰도 오늘 처음 실종자 수색에 투입됐습니다. 하지만 비가 그치며 하천 수위가 낮아져 보트를 띄우기도 쉽지 않은 여건입니다. 아쉽게도 오늘 실종자 수색은 성과 없이 마무리됐습니다. 현재 남은 실종자는 모두 3명입니다. 2명은 산사태 토사에 휩쓸렸고 1명은 하천 급류에 휘말렸습니다. 수색 당국은 3명 모두 실종 지점 하류 내성천까지 흘러왔을 가능성을 높게 보지만 매몰 의심 지점에 대해서도 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살던 데가 이 하천이 내려오는 옆이거든요. 근데 거기를 조경을 멋지게 가지고 물방아도 만들고 이래서 재밌게 잘 꾸민다고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는데 이거 뭐 날벼락을 맞으니까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가고 허망하죠. 오늘 하루 고 최수근 상병 애도 기간을 가진 해병대는 내일 다시 현장에 투입되지만 실종자 수색 대신 피해 복구 작업에만 참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서연입니다.